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새로운 시리즈 중에 하나죠. 00L17WS. 이게 위스키 선셋입니다. 마틴이 뭐 최근 몇 년간에 좀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센틱 시리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리이매진드 모델들도 외관은 점점 좀 빈티지한 성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뭐 소리 설계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뭐 바디 디자인, 바디 형태들도 그렇고, 오히려 좀 빈티지한 스타일로 많이 회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이 모델도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시리즈인데, 7번 번호를 달고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00 바디. OM보다 좀 위아래로 살짝 긴 느낌? 그런 느낌의 바디고요. 얼핏 보면 그좀 작은 바디, 팔로 바디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팔로 바디의 약간 확대판 같은 그런 모양의 바디입니다. 스펙은 간단하게 뭐 옛날 기타들에 다들 많이 쓰던 슈트카스프루스의 마호가니 축구판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디자인인데, 완전 오픈포어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포어라는 거는 뭐 합성 수지나 철판처럼 가공한다고 완전 매끄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숨구멍 이런 게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데, 그런 거를 원래 필러라고 해서 칠을 해서 다 이제 메꾼 다음에 매끈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피니시 칠을 하는데, 오픈포어는 그 필러 덮는 과정을 생략해서 그 숨구멍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포어가 이제 그 숨구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구멍을 그대로 남겨놓고 피니쉬를 해서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피니쉬입니다. 뭐 바디는 그렇다 쳐도 넥감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예전, 이게 뭐 울퉁불퉁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슥 만져보면 아 확실히 나무의 질감이 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피니쉬예요. 상판에는 이제 썬버스트 칠이 되어 있죠. 뭐 색깔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흔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보통 많이들 보시는 그 빨간색 그런 썬버스트를 보통 이제 체리 썬버스트라고 해서 약자로 CS 써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런 좀 까만색, 갈색 요런 느낌의 썬버스트는 이제 타바코 썬버스트라고 해서 TS라고 많이 써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뭐 타바코 썬버스트라고 모델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마틴에서는 위스키 선셋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딱 보면 정말 옛날 스타일의 기타구나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제 이 브릿지 모양이라던가 헤드머신도 그렇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뭐 금속재 요런 노브는 아니고요. 요거는 아이보리 느낌이 물씬 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펙에도 보면 아이보리라고 써 있지는 않은 걸로 봐서 진품 아이보리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아이보리 사용은 불법이니까. 그리고 너트 쪽에 지판 넓이가 이제 44.5mm짜리인데, 제가 실제로 방금 사운드 샘플 녹음하다가 중간에 이거 44.5mm라 그랬는데 43mm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 생각했을 정도로 아주 편한 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통 마틴 옛날 모델들 보면 막 V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손 작은 분들 치기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경우 많은데, 쉐이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나는 넥이에요. 뭐 장식도 대체적으로 뭐 자개나 막 그런 게 박혀 있는 게 아닌, 최대한 심플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요. 지판과 브릿지는 이제 옛날 스타일로 로즈우드로, 어센틱 시리즈에도 로즈우드가 뭐 마틴뿐만 아니라 옛날 빈티지 기타 지향하는 뭐 그런 브랜드에서 로즈우드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하 연주는 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게 마틴이 점점 그 빈티지 취향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마틴에서 기타 줄도 새로 발매된 게 있는데, 요 줄이 바로 그 마틴 레트로 시리즈 줄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많이 쓰던 뭐8020 브론즈나 포스포 브론즈 그런 재질과 전혀 다른, 이게 딱 보면 일렉 줄 아니야 싶은 그런 느낌의 니켈 합금 와운드로 되어 있는 줄이에요. 뭐 그렇다고 통기타에 일렉 줄건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보면 통기타 소리긴 한데,
이제 보통 이 레트로 시리즈 그011 게이지의 줄을 빡 봐도 저희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쓰는 011 게이지의 줄이랑 그 게이지 배열도 좀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줄이 이제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도 확실히 약간 좀더 옛날스러운. 이거는 통기타 소리긴 한데 요즘 줄에서 이런 소리가 났던가 싶은 그런 소리가 나는 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사운드 샘플 녹화를 하면서 쳐보면서 직접 느낀 건데, 확실히 이제 요거는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뭐 전체 용적으로 보자면 뭐 거의 OM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OM을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통이 작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우렁차거나 중저음이 아주 강력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그래도 작은 바디긴 하지만 라틴이기 때문에 뭐 다른 브랜드에서 요만한 바디 나오는 거보다 당연히 그래도 바디가 작은데 꽤나 꽉찬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작은 바디이다 보니까 방금 이제 제가 사운드 샘플 하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이 아르페지오 연주 그리고 뭐 연주곡 같은 거좀 이렇게 조용한 핑거링 하는 요런 위주의 연주에서는 아주 상당히 듣기 좋은 이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타도 저희 통기타 이야기 오시면 매장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소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